아베 연대 기업인데 아카데미 연대 대해서 너무 깊은 마음입니다. 특히 준비를 위해서 해주신 우리 ILO의 로베르토 디 베글리오 전문가님, 그리고 ILO 국제훈련센터의 마틴 다스, 이런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와 ILO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회 연대 경제 분야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사회 경제, 사회적 연대 경제에 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사회적 기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소셜 디자이너였습니다.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옥스팜이나 미국의 구디윌과 같이 헛물건을 발휘해서 판매하고 남는 수익을 자산했으나 이런 사업을 제가 벌이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LO 자연대경제 아카데미는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 사회적 경제에 있는데 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지평을 좀 더 넓혀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0년 이탈리아 튜링에서 시작한 게 서울에서 오늘 행사가 8번째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경제하고 오늘날 우리 도시가 아니면 국가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여러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것, 가장 적합한 대안적 경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연대 경제에 관해서 굉장히 큰 관심과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숫자가 3,501개로 지난 5년 사이에 4배로 증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력과 또 매출액도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 사회적 연대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 숫자 중에서 41%가 취약계층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안적 경제 모델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이런 고용 보험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데도 이 사회적 연대 경제는 큰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올해 초에 어떤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가장 큰 부자 8명이 가장 가난한 소득 하위의 50%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을 합친 것과 같다. 얼마나 우리 지구가 이런 불평등으로, 심각한 불평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많은 도시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도시에, 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글로벌 소셜 인터넷 포럼을 만들어서 전 세계 도시들과 지방정부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 ILO가 바로 사회경제연대 아카데미를 도시나 돌아가면서 회의를 여는 유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ILO, 또 서울시가 만든 글로벌 소셜 인터넷 포럼과 이 ILO의 사회연대 경제의 아카데미가 함께 앞으로 이번 행사를 넘어서서 이례적인 행사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 시대의 과제들,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바로 공항으로 떠나가지고 러시아를 가야 됩니다. 저희 서울시가 만든 전자정부 협의체 위보가 지금 러시아에서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듣고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들 하신 말씀 숙지록을 제가 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네.